예, 이번엔 7장이죠. God, Demon, 그리고 Mortals. 신들과 데몬들과 그리고 Mortal. Mortal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죠? Mortal은 사람과 같이 어떤 생명이 한계가 있는 것이 Mortal입니다. 반대로 Immortal 하게 되면은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를 Immortal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데몬은 악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악마는 악마인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탄? 예,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가는 뭔지 아시죠? 가는 즈 그러니까 신들이 되겠죠. 해서 제목은 신들과 데몬들과 그리고 인간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부터 일단 서문을 좀 볼까요? 크레이그가 런던 어디에요? 그의 서브테레나 섬에서의 이상한 경험으로부터 런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곧 그죠? 곧 머지않아 그는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보면 여기는 시제가 과거형이 쓰이고 있어요. 리텐드이고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돌아온 것이 먼저이고 먼저이니까 이걸 과거 완료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아요. 예, 그냥 과거형이 과거형으로 얼마든지 어떤 게 과거 완료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과거 완료형을 써주는 경우에는 시점의 비교입니다. 그런 예제가 또 나올 거예요. 이 바로 나왔네요. He had been browsing. Browsing that day 이하죠, 그죠? 신화에 관한 희귀한 책들 속에서 그렇죠. 희귀한 책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도서관에서 그날 브라우징을 하면서 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보고 있다 이 말이겠죠.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할 때 브라우즈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형 더하기 완료형 더하기 진행 그죠? 그러면은 시제 이 부분만 따로 뗐으면 볼까요?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끝까지 보죠. 끝까지 해서 보면은 이게 주어가 되고 주어죠. 그리고 had been browsing은 과거 더하기 완료 have en 더하기 bing ng 더하기 브라우저 이런 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 과거와 have가 결합되어서 head가 됐고 그죠? have 다음에 빈칸을 뒤에서 와서 채워주게 되죠. 빈 되고 빈칸을 뒤에서 와서 채워주게 되죠. 그래서 browsing 그래서 과거의 어떤 한 시점까지 진행 중이던 동작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는 그날 어떤 도서관에서 희귀한 책들을 둘러보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희귀한 책들이냐니까 신화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SV로 이 문장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그리고 that day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어 그죠? That day 명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in a library 이하가 전치사구로서 부사입니다. APP 이 전치사구의 명사구 속에 뭐가 있죠? 명사구 속에 형용사절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게 형용사절이잖아요. 그죠? 라이브러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절 ing절입니다. 이런 구조이죠. 이제 이런 구조들이 눈에 명확히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이제 명확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another of his many interests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머리는 신들과 데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so his dream 그의 꿈 역시도 아마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죠. And so, and so 두 개를 그냥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앤드서 그러므로 그의 드림은 그의 꿈은 아마도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닐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의 꿈이 뭐냐니까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시간은 때때로 좀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어디서 그렇단 말이에요? 꿈의 코스 진행 과정이죠. 진행 과정 속에서 이런 말입니다. 꿈의 진행 과정 속에서 시간은 다소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면 그렇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흘러가죠. 꿈 속에서는 그죠? 제 경우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잤는데 한 10분 잤는데 꿈을 한 2, 3시간 분량의 꿈을 꾼 것 같은.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특이하죠. 시간 흘러가는 것이 꿈속에서는 깨있을 때와 상당히 좀 달라요. 그죠? 주어가 되고 동사 그리고 부사어 하나 있고 여기 또 부사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부사어입니다. 그죠? 전치사구. 전치사구 내에서 명사구가 이렇게 있고 이 명사구 내에서 명사가 있고 뒤에 있는 전치사구는 이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렇죠? 둘 다 in으로 쓰이고 있는 전치사구입니다만은 그것이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수식하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 바로 이게 부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앞에 수식하는 명사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명사가 하나 있으니까 요게 이것이 수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지금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지 왜를 수식하고 있는 아니면은 이 문장 전체의 부사어인지 구분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걸 수식하는 형용사 같지 않으면은 부사어예요. 그죠? 근데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되면 그럴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될 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는데 굳이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문장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면 분석할 이유가 없죠. 아, 크레이그는 데디아를 꿈을 꿨어요. 데디아가 뭡니까? 그가 initiated gods, demons, and mortals. 신들과 데몬들과 모털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지역 속에서 9일간을 보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돼 있죠? 주어이고 동사이고 보충으로서 대치로 했습니다. 이건 명사들이라고도 표현하죠.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으니까 이 부분만 딱 떼서 볼까요?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죠?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또 명사구 왔죠? 보충으로서 명사구 있고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냥 부사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지역과 날과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데이즈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그냥 부사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 부사어와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역할을 하는지 혹은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는지는 의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전치사구에서 전치사이고 다음에 명사구인데 명사구 내에서 관사가 있고 그리고 명사가 있고 이거는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이거에 잘 보면은 이 부분이 주어예요. 형용사절의 주어, 동사, 그리고 이게 보충으로서 전치사구예요. 그죠? 이 부분만 떼서 볼까요? 이 부분만 떼서 보게 되면은 이게 주어. 원래는 이게 주어니까 문장 맨 앞에 와야겠죠? 그리고 동사 여기 와야겠죠? 그리고 in a reg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전치사구 그죠? 뭐 이거 보충으로 봐도 되고 이걸 부사로 봐도 되고 뭐 뭘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부분과 뭐가 결합을 하게 되죠? 접속사와 결합이 되겠죠. 여기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인 유도대에서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리고 a reason, in은 빼야 됩니다. 자, a reason과 접속사가 결합되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휘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접속사는 문장 앞으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문장 내에서 부사어가 이만큼이 부사어잖아요. 부사어가 문장 앞으로 이렇게 맨 앞으로 오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치가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디 있니? I am here. 여기 있어.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here 앞으로 오게 되면은 am I 혹은 here I am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here I am. 뭐 이 경우에는 주동사가 도치가 되지가 않았네요. 이 경우에는 도치를 시킨 겁니다. 자,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들은 물론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고 데몬들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털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요. As to the mortals.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절반은 나이트이고 절반은 네이버예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나이트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네이버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까지 서문입니다.